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3일차 아니지 몇 일차냐 오늘? 5일차. 자, 이항정님. 자, 필요한 것만 할게요. A 더하기 B의 N승. 그치? 여기서 A의 R승, B의 N-R승 계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N 계수. 이게 A 더하기 B가 N번 곱해져 있지? 네.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기준 삼아. 근데 A 기준 삼자, 알겠지? 네. 그럼 A를 몇 개 뽑아라 이거야. 알겠지? 네. 그 B는 N-4개, 그치? 그래서 NCR. A의 R승.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를 돌려버리면 되지? 네. R은 0에서 N까지 NCR에 AR승, BN-R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알아두자고.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라고?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A를. 그지? 그럼 B는 N-R개 뽑았지? 여기 있네? 맞죠? 이 R이 뭐부터? 0부터 N까지 가면 A 더하기 B N승으로 돌릴 수 있다고, 거꾸로. 알겠어? 다시 N개 중에 몇 개 뽑았어? R개 뽑았어. 뭐를? A를. 그 다음에 N-R개 뽑은 게 있지? 그리고 이 R이 0부터 N까지 돌면 A 더하기 N승 돌릴 수 있다고. 알겠냐? 예. 네. 그 다음에 이 새끼 하면 어떻게 돼? NC,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R은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NCR에 XER승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맞지? 그러면 얘는 거꾸로 돌릴 때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돌릴 때 N개 중에 R개 뽑았지? 뭐를? X를 N-R개 뽑은 게 없잖아. 이거 1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이 R은 0부터 N까지 다 나왔어? X 더하기 1에 N승. 됐지? 됐죠? 그 다음에 저기다가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럼 이게 N승이죠. 네. 그럼 쟤는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NCR 이렇게 되지? 예. 그 다음에 X에다 빼기 1 집어넣어. 예. 그럼 0이지? 시그마 R은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예. NCR에 마이너스 1의 R승. 됐어 안 됐어? 예. 됐지? 이거 풀러 전개해봐. NC 0야? 예. NC 1 NC2 해서 어디까지? NCN까지 가면 2의 N승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쟤는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이렇게 나가는 거 맞냐? 네. 그래서 둘이 뭐해? 네. 더하면 둘이 더하면 짝수만 남지? 맞아? 네. 그래서 NC0 NC2 짝수만 끝까지 다 더하면 2의 N-1승이지? 네. 그 다음에 또 둘이 빼 홀수만 남겠네? 네. NC3 쫙 가면 역시 2N-1승. 이해되냐 안되냐? 이렇게 4개 외워야 돼? 알겠지? 4개 외우고 또 하나 보세요. 2N 더하기 1C0 2N 더하기 1C1 해서 2N 더하기 1CN. 요 새끼 반 나누고 버려. 소수점 버려. 소수점. 그럼 요 새끼는 뭐가 돼요? 2N 2N 알겠지? 2N 2N 더하기 1에서 1 빼면 돼. 알겠죠? 저 왜 저러냐면 내가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봐봐, 홀수여야 돼. 홀수 7C0 7C1 7C2 7C3 하면 계산하지 말라고. 알겠어? 얘는 뭐랑 같아? 7C4랑 같네? 얘는 75, 얘는 76, 얘는 77이랑 같지? 다 더하면 2에 7승 인정? 그럼 반으로 나누면 되지? 이해돼? 2에 7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이거는 홀수일 때만. 이게 됐지?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 나 선 보세요. OC0의 제곱, OC1의 제곱, OC2의 제곱, OC3의 제곱, OC4의 제곱. 이거 얼마? 이거 10C5야. 오늘 뭐 설명할 테니까 봐라. 이게 뭐냐면 이 OC0는 제곱이니까 OC0에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니? 네. OC1에 OC4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다 쓸 수 있지? OC5에 OC0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자, 여기 남자 다섯 명 있어. 남자 몇 명 있다고? 남자 다섯 명. 이 옆에 여자 다섯 명 있어. 여자 다섯 명.
알겠죠? 저기 OC 제로 OC 나가니까 다섯 명 등록하는 거야. 앞에 게 남자 뽑는 가짓수, 뒤에 게 여자 뽑는 가짓수라 생각해봐. 몇 명 뽑아? 총 다섯 명 뽑을 때 빵명 다섯 명, 한 명 네 명, 그다음에 두 명 세 명, 세 명 두 명, 네 명 한 명 이렇게 뽑는 경우 맞아 안 맞아? 그지? 내가 이 전체에서 다섯 명 뽑는데 그게 남녀로 남녀 인원수로 구분 짓자면 분류하자면 빵, 오, 일, 사, 이, 삼, 삼, 이, 사,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 나눌 수 있지. 이게 요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뽑는 가지 쓰지. 이게 남자 한 마리도 안 뽑아, 여자 다섯 명 다 뽑아. 남자 한 마리 뽑아, 여자 네 명 뽑아. 이해되지? 그리고 남자 다섯 명 다 뽑아, 여자 한 명도 안 뽑아. 이거잖아. 가지 쓰지. 저도 총 몇 명 뽑는 가짓수? 10명 중에 5명 뽑는 가짓수. 이해해 안 해? 얼마인지 알겠어?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 10.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5지? 됐어요? 그래서 10, 15 하면 돼. 알겠냐 모르겠냐? 얼마인지 알겠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 좀 풀자. 해봐. 자, A는 불러봐. 풀러 풀러. 21시 0부터 어디까지? 21시 21까지. 그럼 이게 몇 승? 21승.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21시 0부터 21시 2지? 짝수만 다 됐네? 이게 예. 20승. 맞아요? 네. 자, C는 21시 얼마? 1. 그 다음에 21시? 21. 21시? 1이면? 3. 3이야? 네. 홀수만 다 더했네? 네. 그럼 이게 20승 인정해? 네. 됐고. 자, 2번. X 더하기 XN승분의 1의 몇 승? 10승. 10승의 전기식의 상수항이 존재하래? 네. 뭔 수항? 상수항. 몇 개 뽑는지 모르잖아? 네. 그럼 얘를 알게 뽑았다 해. 얘는 10마이너스 알게 뽑은 거지? 네. 그러면 10C 아래. 맞아요? 네. 10C 아래. X의 10마이너스 아래 X의 빼기 NR? 네. 인정해? 그럼 얘는 다시 X의 10마이너스 R 마이너스 NR이지? 네. 인정해? 저게 상수항이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이 새끼가 뭐면 돼? 0이면 되네. 그러면 10은 R에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R하고 N은 이 N은 뭐야? 자연수지 자연수? 네. 그럼 얘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네? 예. 네. 맞죠? 그럼 이 새끼가 뭐일 수 있지? 2 가능하네? 약수여야지. 5 가능하고 10 가능하네. 그때 N 나와 안 나와? 아, N 나오죠. 더 못 커져. R이 자연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3번. 몇 번? 3번. 자, 루트 3x의 세제곱근 루트 2의 100승. 전개식에서 개수가 유리수항 몇 개냐 이거지? 개수가 유리수항이래. 뭐라 그래? 루트 3의 R승. 인정이 안 해. 알게 뽑았어? 그죠?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2는 100마이너스 알게 뽑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개수지 X에? 예. XR승의 개수라고? 예. 그러면 쟤는 3에 2분의 R승이고 2에 3분의 100마이너스 R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게 유리수여야 되네? 네. 맞지? 그러면 R은 뭐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그지? 얘는 뭐의 배수? 3의 배수면 되네? 맞지?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처럼 편하게 그냥 R에다가 1 넣어봐. 1은 안 되지? R 1은 안 되지? 예. R 2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 안 되잖아. 네. 맞지? 그 다음에 4는? 되네? 4 돼야 안 돼. 되지? 자, 다시. 여기 뭐의 배수? 2의 배수. 저기는 3의 배수. 그럼 2와 3의 공배수는 6의 배수. 그지? 예. 첫 번째 제일 작은 수가 4지? 아. 6K 더하기 4 이래버리면 돼. 알겠어? 예. 6K 더하기 4, 제일 작은 거 찾아서 2, 3에 공배수 붙여주면 돼. 4에다 6 더하면 10이잖아. 네. 그거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알겠죠? 거기다 또 6 더하면 16, 그 새끼도 된다고. 그런 새끼들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R이 4 더하기 6K인데 뭐보다 커야 돼? 0. 0보다는 크거나 같다지? 100보다. 그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100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고 계속 세면 나오지? 제일 작은 거 K는 뭐 0부터 가능해? 예. 그럼 어디까지? 16까지 가능하네? 예. 17개.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AN은요, NC0, 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NC1이야. 더하기 3의 예.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NC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2의 N승분의 1의 NCN이래. 저렇게 써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은 시그마로 돌린다고 생각해. R은 0에서 N까지 NCR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 보여 한번.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이지? 그죠? 그럼 이번에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네, 마이너스 아, 그럼 N 마이너스 R개 뽑은 거? 1. 인정해 안 해? 네. 0부터 N까지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1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의 몇 승? N승. 맞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의 N승. 됐어? 네. 그럼 뭐 구하래? 그거 시그마. 구한대. N은 1부터 10까지 2분의 1의 N승 구하래지? 네.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맞아? 분해. 초항 얼마? 네. 됐어요? 다음 1이야? 예. 무한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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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다 무한대야. 뭐야 이거 무한대야? 아... 아니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자, 5번 5번. 자, 시그마, 원그마 R은 0에서 10까지 10시 10 마이너스 K에 10시 K지 얘들아. 저대끼와 같은 거 보여 이제? 네. 20시 10 보이냐? 네. 너 보이냐고? 보여요. 네. 캐다 0 넣으면 10시 10이야? 네. 그 다음에 10시 빵이네? 네. 10시 9야? 네. 10시 1이네? 네. 이렇게 하잖아. 네. 맨 끝에는 10시 0이고 10시 10이지? 네.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 20. 20. 이렇게 더하면 얼마? 10. 10. 20, 10, 10 이렇게 하라고 그냥. 알겠죠? 네. 박스 때문에 알려준 거야. 박스, 박스. 알겠지? 어, 니네가 이걸 계산할 일은 없어. 알겠지?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고 박스에 나올까봐 알려준 거야. 자, 6번. 자, 주머니 속에, 무슨 속에? 주머니 속에 100개의 공이 있어, 100개. 알겠죠? 한 개 이상의 공을 꺼내요. 서로 다른 두 상자. A, B에 담는데. 한 개 이상의 공을 꺼내서 A, B에 담는데, 담는 방법에서. 자, 봐봐. 몇 개 뽑았다 할 거야? 알개 뽑았다 치자. 그럼 알개 뽑는 경우는 백시 알개 있어 없어? 백시 알개 있네? 그럼 백시 알개 가지고 두 주머니에 담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이 알, 이 나온 알개는 서로 다른 공이네? 서로 다른 걸 다른 주머니 두 개에 담잖아? 뭐야? 중복? 좋아. 인정해 안 해? 빈 주머니 있어도 안 되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이거 0보다 크거나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중복? 좋아. 됐어요? 그럼 2파이? 2파이 뭐? R. 인정해 안 해? 알겠어. 그래서 100시 R에 2의 R승 인정하냐 이제? 그러면 R은 뭐부터 가능해? 한 개 이상 뽑는 데매 한 개부터 100개 다 뽑는 것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네. 그럼 100시 R에 2의 R승 됐어 안 됐어? 네. 이해됐지? 그럼 R은 뭐부터 가면? R은 0부터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인 거 빼면 1 빼주면 되네? 네. 돼요? 네. 그럼 이건 뭐야? 100개 중에 R개 뽑아서 뭐를? 2를. 1은 100 마이너스 R개 뽑은 거 맞아? 네. R은 0부터 100 다 나왔네? 네. 2 더하기를 몇 승? 100승에서 못 빼면 돼? 네. 그럼 3의 100승 빼기 1이야? 네. 이해돼? 네. 자, 2항정리로 풀었고 다른 방법도 있어, 봐. 자, 제가 원래 들어있던 주머니 있지? 네. 이 들어있던 주머니를 C라 그래. 알겠어? 그리고 100을 다 빼내. 그럼 서로 다른 100개를 이 세 주머니에 담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 담긴 거는 얘 남고 나머지 빼놨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럼 다른 걸 다른 주머니에 세 개 남는 거지? 그럼 3파이 뭐에다가? 100에다가 여기 몰빵하는 거 하나 빼면 되지? 네. 그래도 3의 100승 빼기를 나왔나? 아유. 알겠어요? 네. 끄세요.